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름이 마음에 든다, 줄여서 이맘드니 팀입니다. 네, 가을방학 노래인데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세션부터 소개를 드리면, 저는 키보드가 본업인 보컬 정재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예쁜 멜로디를 담당하는 기타 한준이, 그리고 네, 통기타 잘 치는 우리 세이. 네. 그리고 예쁜 소리 많이 채워주는 키보드 강현이랑 채원이고요. 네,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드럼까지 잘 치는 우리 드럼 기태. 네, 그리고 마당 베이스 여신 진소연이 있습니다. 저희 주제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잖아요. 이 곡의 내용을 보면 되게 사랑에 빠져 행복한데 가끔씩 불안감이 찾아와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계에 꽃이 피듯이 주인공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온전히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누구를 좋아해 온적 있으세요? 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름까지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 분위기로. 드럼, 네. 시작하겠습니다.